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도 비가 약간 살짝 뿌려주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접어드는 것 같네요. 구독자님, 회원님들,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여기 바깥에 노지동에, 워커리아나, 노지동에 재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덴드로비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안쪽에 들어가서, 워커리아나 물 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앞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부양의 정말 반려식물, 부양에서 제일 오래된 식물들이에요.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아이들은 부양에서 제일 오래된 식물입니다. 요 아이들은 좀 쳐다보면은, 엄청난 세월이 느껴지죠. 그죠? 요 아이는 부양 꽃미남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한 36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월 달도 넘어가고, 9월 달, 저는 이제 완전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완전히 워커리아나다 모든 덴드로들이나 난초들이 살이 찌는 계절이에요. 살이 찌는 계절에 물을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발부를 이처럼 빵빵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꽃이 옵니다. 요거는 그 세미알반데, 올해 멋진 꽃들 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터널을 한번 보이시죠, 그죠? 터널은 저쪽에 반대편, 이쪽에 오늘 반대편에는 저희들은 촬영은 안 하고 안쪽으로 이쪽에 덴드로 쪽을 먼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요 아이들도 오래된 워커리아나들이라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 아이들도 완전 야생에서 이래가지고 재배된 것처럼 이렇게 부작을 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와가지고 뿌리가 자기 내가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붙어버렸습니다. 이 아들도 곧 지금 보면은 곧 이래가지고 꽃들 꽃망울을 달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오늘 올해 조금 너무 고온에 더워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못 주었습니다. 못 주고 지금까지 이제 버티다가 이제 지금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요 아이 남미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 이름을 라벨이 오늘 내 촬영 중에서 빠뜨리고 없네. 안 보이네. 그냥 이래가 그 그냥 남미 계곡에 숲속 계곡에 이래가지고 흐르는 물 옆에 개울가에 잡초처럼 그렇게 자라는데, 1년에 세네 번 정도 아니었습니까? 꽃을 피웁니다. 향은 극히 없고, 꽃은 아주 소담하니 예쁩니다. 오늘 카페에도 요 꽃들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아쉽게도 꽃은 딱 2, 3일 정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세번 정도 핍니다. 그러면은 또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죠. 올해 이쪽에는 너무 고온에 더워가지고, 저희들이 덴드로비움 조금 요쪽에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래도 이게 깡통이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또 제대로 다그 살아날 겁니다. 살아나고, 올해 요쪽에 보시면은 커피나무, 무늬커피나무 올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했는데 몇 개들이 한 20개 정도 아니었습니까? 살아남고 다 실패했습니다. 덴드로 프리데시아눔입니다. 이제 지금 여름에 고온에 뜨고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조금 생기가 돌아오는 중이에요. 헬국그레섬 구상석국입니다. 이래 좀뭐 새들이 앉아 있는 그것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연상이 되죠. 옆에 서니까 향도 굉장히 좋네요. 좋습니다. 아마 이런 맛에서 꽃들 기르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봄에 6월달에 저희들은 요 바깥에 나가지고 올해 뭐 저희들은 두번 물을 줬습니다. 너무 고온 다습이라 가지고 물을 한번 주니까 앞에 입구에 사 있습니까? 망가지길래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더 이상 뭐 물을 줬으면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조금 뭐 이래 했는데 올해 의외로 작황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스트 무늬종 복륜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발브도 아마 요 아이들이 나중에 11월 12월 달 되는 때면 내요 손가락보다 더그 굵어질 것 같아요. 예쁘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구성스코. 이게 가을에 이렇게 피었다는 거, 봄에 피고 또 가을에 피고 두번 피어졌습니다. 아, 내년에 꽃필 거는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요새 신화를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내년에도 건강한 꽃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쁘죠? 참.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까? 위에 콧잔등 위에 있으면 그 점을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참 매력적인 꽃이에요.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파리시 세미알바 계열이고, 아, 간주석국이 이쪽에 조금 올해도 너무 고온해서 지쳐가지고 지금 쭉쟁이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뭐 살아가지고 내년에 꽃 피는 데는 지장 없으리라 봅니다. 이쪽에 터치 오브 글래스. 올해 저희들이 한 400개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한 2, 30개 남았습니다. 올해 한 400개 가지고 거의 다 남았. 요쪽에 하나는 지금 완전히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 여기 고온에서 그 필리핀 종이라 가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엄륨입니다. 보촌석고. 잘 자라죠. 멋지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다 프리미엄륨 부작입니다. 반대편에 이쪽에 지금 그 온실에는 여름 내 비어 있다가 지금은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꽈리고추 작물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싱그럽게. 아, 요거는 파리시. 파리시 세미알바 계열이고 파리시 정도입니다. 진짜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 봐보세요. 다 하나같이 부작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탄생되겠습니다. 여기는 장미석고. 저 안에는 요거는 내년에 발기하고 그 후년에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저쪽에는 안쪽에서 내년에 판매할 거는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도 구상석고기 올해 이자꽃이 피었습니다. 이자꽃이 이렇게 해맑게 피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작 보시면은 겁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파리시 세미알반데, 진짜 정말 잘 자랐습니다. 탐나죠? 한번 쳐다봐보세요. 얼마나 잘 자랐습니다. 내년에 이게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를 않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랐는지 아니십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죠. 두진석고, 그죠? 아필염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작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아, 요 아이들은 와셔리. 어디 예쁘죠? 아, 옆에 서니까 향이 확 바람이 실려오네. 아유, 진짜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와셔리 아니십니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요게 요 아이들이 최고로 덩치가 클 거예요. 여기 한 20년 전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쉐포트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원종 아니십니까? 원종, 이거는 배양품이 아니고 원종을 쉐포트를 구해가지고 심었는데,
엄청나게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 나가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이래가 건재하게 자기도 잘하고 저 뒤쪽에서도 지금 얘들은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만 안 주면은 신화 잘 그리고 물만 안 주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건조하게 기르 물 그 신화만 잘 길러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조하게 조금 기르면은 꽃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바리시 올해 대박입니다. 나중에 저쪽에 이리 가보시면 더 화려할 겁니다. 야, 요 아이들은 네스트. 봐보세요. 아필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웃으면 무늬죠. 요 아이들도 하나같이 다 작품으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탄생되죠. 하나같이 다 부작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내년에 구독자님이나 안 그러면 카페 회원님 이래가지고 모든 꽃 에라니나한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양해서 최대한 이래가지고 예쁘게 장식한 것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완전 정글입니다. 여기는 이 아직까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요는 아이들은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고 요는 아이들도 아직까지 입장이 한 서너 장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9월 초까지는 잎을 내놓고 아니겠습니까? 자라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10월 한 중순경에 저 안으로 온실을 다 이동을 할 건데 그때는 올해는 조금 땅개는 흘리기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잘 자랐습니다. 파리시대는 네스트 이제 조금 좀 연한색이에요. 연한색이라 가지고 여기도 이것도 아필렘 오리지널 색화 들어간 거 잔 오레스텐 비슷한 그런 종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래 가지고 중국에서 이래 들어온 거 그 안에서 조그만한 거 이래 가지고 이 이제 하나 선별했던 게 올해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 많이 이제 이게 번식을 시켰습니다. 거의 한 20년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번식을 시켰으니까 많이 번식을 시켰겠죠, 그죠? 여기에 브리메리안 장성 썼고, 그죠? 아직까지 이제 지금 꽃이 피는 중인데 얘들을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맞아가지고 제대로 꽃이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꽃도 예쁜 꽃인데 향도 좋고. 진짜 잘 자랐습니다. 다 하나가지 작품입니다. 작품 한번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중간에 거는 빼내지는 못하겠고 한번 봐보세요. 작품이에요. 작품 야 멋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안 웃으면 슈퍼붐 벌써 대공 한번 봐보세요. 슈퍼붐 대공 한번 봐보세요. 손가락 제 손가락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죠? 이게 12월 달 되는 뜨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굵어집니다. 여기에 퍼팍스입니다. 한참 지금 꽃이 뜰고 막 여기저기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너무 이게 이제 더 이상 자랄 데가 없으니까 반대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올해 저런데 금채숙국하고 꽃지숙국도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은 바깥에
비 오면은 비 맞고 자라고 안 했으면 저희들은 인위적으로는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딱두번 주었습니다. 두번 주고 거의 주지를 않았는데 요 잠깐 여기까지만 들어갔다 나가겠습니다. 야, 진짜 잘 자랐습니다. 잎을 벌써 이제 떨어뜨리네. 그죠? 너무 이게, 고온 다습해 가지고 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잘 자라네. 진짜, 오늘은 이게 덴드로비엄들이 거의 다, 일반 보존성꼭도 이래 가지고 40cm 정도 늘어났습니다. 40cm 늘어났는데, 내년에 꽃이 다 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면은, 뭐, 하나가지 다 예쁘겠죠. 그죠? 다시 한번더 포박스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바깥에는 지금 벼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벼가. 우리 부양 뒤에 지킴이, 메리. 기다려. 기다려. 이 아이들 새로 지낸데, 제가, 이 아이들 이름을 빨리 찾아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을 아직까지 못 붙였습니다. 못 붙이고. 꽃참 매력적인 꽃이에요. 예쁘죠? 아, 여기 안테나 틈도 하나 피해가 있네. 안테나도 멋있는 곳이죠. 쉐르진의 다이아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꽃한 송이는 벌써 이제 지고, 피었다 지고, 이래가 이제 한 송이 지금 오늘 아침에 싹다 개화를 했습니다. 제르진의 다이아나입니다. 자, 안쪽으로 또 저기 이제 물주기 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아침에 오전에는 부양에도 오전에는 살짝 비가 와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물을 주다가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그쳤습니다. 여기도 참 향이 밤에 엄청난 향을 풍깁니다. 밤향입니다. 참 예쁘죠. 그것도 소담하게 해가지고 요 아이들도 지금 계속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지금 요 아이들도 저희들이 올해 씨를 맺혔다가 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 보급하려고 많이 지금 이래가지고 씨를 맺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물을 좀 촉촉히 줬습니다. 요즘은 조금 넉넉히 촉촉히 주셔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온도고, 이게 벌브가 완성이 되어서 아니었습니까? 물을 줘도 큰 타격을 안 입고 아니었으면 잘 자랄 거예요. 아, 여기 NC크리아 말, 디크로마입니다. NC클리어 디크로마. 아, 요 아이들은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고, 꽃대가 거의 무려 한 1m 정도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은 참, 예쁘게 피는데, 요 아래서 여기에서 있으면 쭉, 이렇게 대공 보이시죠? 아주 가늘게 해가지고, 여기 한대 붙었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제 꽃들도 생을 마감한 꽃들도 제대로 있고, 오늘 여기는 제가 마음껏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까지 물못 먹고 있습니까? 뭐 다이어트하고 뭐별 이제 그런 걸다 했는데 참 정말 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매년 꽃들 못 보고 이랬는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 하나에서 꽃이 한 30개 달았습니다. 한 30개 정도 달아가지고 예쁘게 이래가지고 꽃들이 피웁니다. 막 계속 이래가 신화 올라오는 거다 꽃입니다. 야, 이거 카틀리아 맞습니까? 아, 그 오크리아나 맞습니까? 오크리아나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이 꽃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되어야 될 텐데, 그죠? 꽃이 되고 안 되고 아니습니까? 오늘 저는 물을 줬습니다. 뭐 식물이 망가져가 가는 게 아니습니까? 안타까워서 물을 줬습니다. 올해 꽃못 보면은 또 내년에 꽃 보면 되는 거고, 그죠? 밟아 한번 봐보세요. 물을 주니까 터질 것 같습니다. 항시 기다림이라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 조급하게 어떤 식으로 잘 해가지고 오늘의 꽃보기라는 거는 뭐 그것보다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면 언젠가는 꽃이 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참그 저희들의 부양에는 아니십니까? 지금 왜 판매를 안 하냐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저희들도 판매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대들기면 아니십니까? 뭐 저렴한 가격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카페나 유튜브 상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할때 아니십니까? 부양 꽃미남이 나와가지고 잠깐 판매를 할 거예요. 제가 요거는 판매를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는 안 하고 어떤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을 해가지고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판매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주기 난초 이행 물주기를 이제 쭉 해가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에 쳐다보면은 저는 뭐 물주는 거 개의치 않고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쭉 이래가지고 요즘은 향은 물을 자주 주시도 흠뻑 주시도 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또 아이들도 저번 주에 물을 한번 줬습니다. 주고 이번에 이제 물을 또 다시 주는 건데 물 폭풍적으로 아니십니까? 받아 먹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밸브가 하루하루 커집니다. 하루하루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꽃이 안 피든 안 피든 아니십니까? 밸브만 튼튼하게 피어나면 자기가 뭐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면 꽃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에너지, 물 무조건 아니십니까? 에너지를 넘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꽃은 건강하게 아니십니까? 엄청난 세력을 뜰거 아니십니까? 꽃이 필 겁니다. 야, 시원하겠다. 나중에 요거 물 주고 제가 밸브를 보여드릴까요? 한 번씩 이래 지나가면서 제가 이래가지고 맨날 뭐 부양 밸브 자랑만 하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는 뭐 밸브를 내가 만들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부디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래가지고 물을 조금 적게 주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물한 방울이라도 바깥에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몸속에 다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매일 2, 3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물을 매일 주면은 걔네들이 아니십니까? 뭐 물에 대한 필요성을 자기들이 저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십니까? 저축이라는 거, 그죠? 우리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그죠? 잘 살고 우리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축을 한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도 물을 풍족하면은 저축을 전혀 하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미래를 자기들도 식물들 얘네들도 미래 자기 후손 종족 보전을 위해서 꽃 피우는데 그런 데서 에너지를 쓰려고 물을 주면은 그때 이제 엄청나게 아니면 비축을 하고 있는 것만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뭐 굳이 그걸 뭐 지금 꽃들 피든 안 피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개의치 않습니다. 일단 농장이기 때문에 뭐꽃 아니십니까? 피면은 좋겠지만은 일단 밸브부터 먼저 복원시켜 가지고 크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해나나면 아니십니까? 자기들은 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은 피어 올라올 겁니다. 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아니십니까? 필요에 따라 꽃이 피겠죠, 그죠? 저는 그 꽃 피는 거 뭐 이래 가지고 여기서 올해는 꽃들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하고 하질 않고 밟으면 건강하게 기르겠습니다. 야, 시원하겠다. 참, 이렇게 물을 신나게 맞으면은, 뭐, 어떨까요? 얘들은. 오늘까지 남쪽 여행을 하시면서, 저 부양무풍을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재미를 톡톡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까지, 망가지고 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거의 망가짐이 없이 참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보람도 느낄 거예요. 저도 간호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진작 왜 안 나오셨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여건상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뭐 쭉 이래가지고 제가 기록을 이래가지고 올해 온 36회인데 있습니까? 그죠? 천회까지만 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회까지만 이래 쭉 방송을 이래 쭉 연속으로 이어가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덴드로비움, 카텔리아, 볼브필리움 모든 난초들을 이래가지고 한번 이래가지고 키우는 방법을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을 모든 걸 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부양에도 올해 데미지를 장식했습니다. 피니칼라가 첫 꽃들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열어줍니다. 피니칼라입니다. 올해 이 아이들 도대체 어저께 되는 거 신화만 아니십니까? 올해 제가 한 30개 아니십니까? 그 30개, 한 40개 정도 받았습니다. 신화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계속 신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이 필까요? 이거 꽃이 피면은 대박입니다. 이게 부모가 마나레이 빛꽃대하고 아니십니까? 발원하고 두 개, 마나레이 빛꽃대하고 기후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고 부모를 가졌던 아이다. 꽃이 피다 하면은 대박입니다. 밟아 좋습니다. 이래다 밟아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 많이 줘가지고. 밟아가 어느 정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물을 줘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제가 난초여행 물주기 오늘 36차 있으면 난초여행 물주기 여기서 이제 접는 걸 하고 잠깐 이래 그 발브 진행대가 커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나레이 빛꽃이 셀프입니다. 저희들도 그간 이제 진행대가 왔던 그런 아이들 발브들 몬테아졸입니다. 지금도 신화가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 지난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꽃 멋지게 피나이. 지금 올해
신화색에 올려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는, 뿌리 하나는 일품이죠. 그죠? 여기 올해 쌤이 얇은데, 이 아이들도, 도쿄 넘버원인데, 꽃 정말 예쁘게 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로써 오늘 제 36차 난초형 물주기,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37회째는 더 좋은 꽃이 핀 걸 가지고 37회째는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게 하셔 가지고 37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